마지막 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따가 11시쯤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데요.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적어두셨다 주셔도 되고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.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과 또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가수분들 수요일, 목요일, 토요일은 다른 가수분들이 오시거든요. 그분들의 영상, 또 여러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짝수달마다 와인프리 행사에 오셔서 노래 자랑에 참여해 주신 영상들도 있거든요. 다음번 와인프리는 12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또 하니까 여러분들 12월 달에 찾아주실 때는 네이버나 인스타에서는 범계 클라비스 이렇게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는 쌀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홍보 영상 올려드리는데요. 와인 여러분들 제가 올해 초에 이 바틀샵이라고 해서 와인을 포장도 해가실 수 있는 매장을 샵인샵으로 같이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또 바틀샵 와인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조금 무리이긴 한데 그래도 좀 바쁘지 않은 때로 해서 중순쯤에 일주일간 하거든요. 그때 오셔서 또 제가 와인 10가지, 맥주, 수제맥주 8가지, 이렇게 같이, 크레쉬, 네, 18가지 정도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, 그때 또,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고, 12월 달에는 여러분 예약은 필수인 거 아시죠? 12월 달엔 아무래도, 성탄절 있고 해서, 미리 한달 전이라도 미리 예약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체크해 두었다가 오셔서 또 되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12월에는 꼭 예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곡은 검정치마의 노래인데요. 기다린 만큼 더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휴일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시는 시간까지 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면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될것 같고 내일이 아마 입동이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이 벌써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얇게 입으셔도 겉에 외투 좀 단단한 외투 네 걸쳐 입으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십시오. 마지막 곡 기다린 만큼 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지치지 않고 살아도 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.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도 기다릴 수 있지.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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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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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